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 명동이 이미지 변신에 나섰습니다. 우선 일부 노점상이 카드 결제를 시작했고 지자체가 나서서 붕어빵과 어묵 등 인기 메뉴 가격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서울 명동 거리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노점상에도 간식을 사 먹으려는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계산대엔 각국 언어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온 외국인 관광객은 닭강정을 산 뒤 카드로 15,000원을 계산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한 외국인이 SNS에 서울 명동에서 붕어빵 하나를 4,000원에 판다는 영상을 올리는 등. 왜 이렇게 비싸요? 몰라요. 4,000원. 하나 4,000원. 바가지 요금과 현금 결제 강요 논란이 일자 명동 노점상들이 이미지 변신에 나선 겁니다. 이전까지 명동 노점상에서 음식이나 물건을 사려면 현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붕어빵 하나, 간식 한 원을 사더라도 이렇게 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노점상 300신곳 가운데 15곳이 카드 단말기를 설치했고 나머지 노점상들도 다음 달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수료가 한 3%대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나가도 이제 뭐 외국분들이나 한국분들이 이렇게 불편한 거 없이 3,000원짜리 호떡과 군밤도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More convenience, more foreigner customers, I think. 노점상들은 가격 인상이 필요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